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전자현미경, USB 방식의 전자현미경인데요. 이거 옛날에 제가 샀다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몇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창고에서 뭐 물건을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꺼내왔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이거를 처음에 가지고 있던 건 1000배율이었어요. 1000배율인데, 이 현미경이 1000배율, 그러니까 정식 현미경이 1000배율이라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저가형 이런 그 USB 현미경으로 1000배율 하면은 사실 거의 쓸모가 없어요. 물론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보는 관점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했던 1000배율은 이게 이제 허접하니까, 이게 막 흔들흔들하니까 1000배율 하면은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두 번째로 구입한 거. 처음에 1000배율 샀던 거는 이게 어딘가 없어졌고, 이거는 100배율하고 200배율입니다. 200배율까지 볼수 있고요. 이 정도는 볼만해요. 이 정도는 지금 일단 여기 이 카메라 이제 프로그램을 깔고, 스마트폰도 돼요. 스마트폰도 되는데, 스마트폰 지금 젠더가 어디로 갔나 없어요. 지금 젠더를 검색하는 중입니다. 젠더를 하나 살려고. 스마트폰에 꽂으면 스마트폰으로도 볼수 있고요. 지금은요, 모니터로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거 뭐 불과 1~2만 원? 한 2~3만 원? 굉장히 이거 저렴합니다. 가격이. 싼데도 이거 아주 퀄리티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허접해요. 이게 이제 렌즈 캡도 있고, 우선 이 포커스 휠 돌리는 게 맨손으로는 돌아가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렇게 힘들다고요. 지금 내가 조절은 했지만 아주 어렵게 조절하는 거, 이게 잘안 돼요. 이게 조절이. 그다음에 이건 줌 배율입니다. 줌 배율. 자, 줌을 켜면은 훨씬 더 크게 보이죠? 어쨌든 200 배율하고 이제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덜렁덜렁하지만 저는 요 스탠드도 따로 구입을 했어요. 이거까지 하면은 한 4~5만 원 그 정도 줘야 될 겁니다. 이 현미경만 하면은 이게 뭐만 원이나 2만 원 혹은 뭐 배율 따라서 한뭐 3만 원 정도 되는데, 요 스탠드까지 하면은 좀 비싼데, 이 스탠드가 아주 이게 물건이, 이게 손으로는 돌리지도 돌아가지도 않아요. 잘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 기름칠을 했는데, 기름칠을 한다고 되냐고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이게 된게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우선 이게 좀 움직여야, 이게 제대로만 움직이면은 그럭저럭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엊그제 제가 그이 모터 앞에 뿔이죠. 폴리 디스크라고 할 수도 있고 클러치라고도 할수 있고, 이걸로 코팅기하고 연결을 해서 이게 하는 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좀 3D 프린터로, 이게 일단 크기라도 하면은 돌리기라도 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이만하게 좀큰 걸로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 있게. 지금 요거 이제 안 맞네요. 이거를 3D 프린터로 한번 만들어서 일단 크게, 손으로는 잘 돌아가지도 않으니까 이게 잘 되지도 않아요. 이거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재보니까 이게 또 이제 약간 경사졌어요. 약간 경사졌지만
어차피 이제 3D 프린터로 플라스틱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여기다 고정을 시킬 거니까 지금 18.4mm가 나와요. 18. 가장 저 굵은 쪽이 18.4mm가 나오는데 컴퓨터에서 한 18mm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설계를 18mm로 하고 모델링을 18mm로 해가지고 3D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 이게 꽉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요게 이제 16mm에 15mm인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뻥 뚫어지게 만들어서 여기다 끼운 다음에 이쪽에서 글루건으로 떼어 붙일 겁니다. 이것도 좀더 구멍을 키우면 뭐쓸 수는 있겠는데 이거 하나니 3D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 컴퓨터에서 1, 2, 3D 프로그램으로 3D 모델링 하는 과정은 지금 이 영상이 끝난 뒤에 다시 보내드리고요. 이게 지금 대기만 하면은 상당히 잘 보여요. 이게 밑으로 이거 올렸다 내리면 배율도 조절이 되고요.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이 현미경은 그러니까 쓸만한 현미경은 최소한도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넘어가야 되고요. 더 좋은 거는 1000만 원 넘어가야 되고 몇 억짜리도 있으니까 아주 뭐 연구원들이 쓰는 거야 엄청나게 비싸죠. 그렇게 해서 좋은 현미경들은 뭐 광학적인 모든 게 다르겠지만 일단 기계가 이렇게 돌려도 움직이질 않는다고요. 견고하게. 그래서 스탠드를 내가 금속으로 새로 만들어 볼까 했는데 뭐 이거 가지고 그것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여기 좀 내렸습니다. 내렸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배율을 조절을 하면은